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듣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도구를 깨부수신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터를 잡고 계시는 곳이 시온이고 살렘입니다. 이 시온과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크시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어떤 도구라도 하나님은 깨부술 수 있는 놀랍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그러나 본문에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고 그 이름이 크심을 드러내시며 그 장막을 살렘, 시온에 두신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들의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살롬을 이야기합니다. 이 살롬은 성도인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세상에서 아무리 득세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마귀라도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5절을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상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자기 힘만 의지하며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한 자의 끝이 멸망이란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에 빠진다는 것은 의지했던 것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의 근거를 완전히 꺾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적을 만나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 것 때문에 주저앉아 무너지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적을 물리치실 뿐 아니라 대적하는 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앞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지만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온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자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공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마지막 때 임하는 심판은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십시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마음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성품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대적하는 환경과 도전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의 분노와 반역을 꺾으시고 결국 성도의 찬송을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